작품이었던 아니, 것 같아요. 충청도 사투리 배웠어요? 아니면은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? 아, 고향은 부산이에요. 네. 아 그거 전혀 다른 사투리인데. 전혀 사투리 느낌이 없는데. 아 네. 근데 아, 어떻게 이렇게 잘한지요? 그냥 저는 그래요. 그냥 그냥 해봐요. 그런 거요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 충청도 이제 고향이신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또 선배님도 계시고 그 어른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러이러한 대사인데 이거를 충청도 사투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녹음해서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튜브 안에서 그 되게 네. 잘 돼 있어서 옛날 그거 많이 봤어요. 그 뭐지? 그 퀴즈 맞추고 하는 그 시골에 계신 할머님 할아버님 아 있어 옛날 고향에서 온 편지 예 옛날 건데 그그 그 영상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아 그걸 보고 또 좀 예 그렇구나 아니, 경상도 사투리를 그냥 워낙에 원단이겠네 그러면 부산 아, 출신이면 그냥 가면 조금씩 나오는 가면 나오는 예 가면 나오는 정도 너무 잘 어울려갖고 그죠 아 감사합니다 그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이분의 그 대사 말고 그 옆에 네네네 주위 분들이 하는 거죠 네네 너 혹시 눈깔이 왜 그려 예, 아, 이게 너무 맨 처음에 그 대본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원래 대본에도 있던 거예요? 네, 예, 대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눈을 어떻게 뜨라 이런 것까지는 대본에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상대가 눈알이 왜 그러냐는 대사를 하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눈을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했는데 감독님이 좋게 재밌게 봐주셔서 그러니까. 그 눈으로 이제 픽스가 됐죠. 야, 그게 이제 약간은 그 시그니처처럼 됐어요. 딱 눈깔이 변하면서 딱. 쟤 또 눈깔이 왜 이래? 최소연 씨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.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에요 지금. 아유, 아유, 아 사연 보세요. 최소연 씨 문자를 다 우리가 용식이 읽어주는 걸로 합시다. 최소연 씨. 아 되게 민망한데요. 아유, 저 그 강한 씨 보려고 한 시간을 열 시간 같이 김태균 유민상 씨를 보면서 기다렸어요. 아유 그 힘들었어요. 아니 하늘 오빠가 윙크 한번 날려주셔요. 예, 윙크를. 윙크 저기 보고 한번 날려줘요. 윙크를 어떻게 이렇게. 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. 오은정 씨 것도 읽어주세요. 오은정님 모자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. 눈깔이 안 보여. 눈깔이야 왜 그려? 안 보여. 혹시 눈깔이 왜 그려? 안 보여. 살짝만 올려주면. 음식이 잘생. 아 죄송합니다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공연 때문에 네. 아 지금